지난 17일 설 명절을 맞아 희망과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복지TV 충북방송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충북 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들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TV 충북방송은 사단법인 충북지체장애인협회 각지회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각지회 및 충북 내 생활이 어려운 장애 가정에 백미 20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복지TV 충북방송 박기범 대표는 소외계층을 위하여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복지TV 충북방송은 매년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비롯하여 장애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금 및 후원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여수시의 청결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힘쓰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휴게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5일 여천제일교회와 시설개방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5개 근무와 육체 노동이 대부분인 환경미화원은 작업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지만 업무 특성상 작업 반경이 넓어 곳곳에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여수시 또 환경미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함께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도 감사하고요. 또 도시미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시는 많은 분들이 또 잠시나마 또 이 공간을 통해서 잘 쉬시고 또 재충전하시고 편히 또 쉬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지역사회시설에 도움을 요청했고 여천제일교회는 약 165제곱미터의 친교실과 화장실 등을 환경미화원에게 기꺼이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업무 특성상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휴게공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휴게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우리 여천제일교회에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지금 내어주셨습니다. 단순하게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의미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공유하고 또 나누고 하는 것들은 지역 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냉난방 등 쾌적한 환경과 편의시설을 갖춘 휴게공간이 생겨 여수시 환경미화원들이 보다 편안한 휴식과 재충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